여유 있는 면적의 3룸을 찾으시나요? 오늘의 집은 7평수 30평의 시스템 에어컨도 무려 4대나 설치되어 있는 인천의 신축 빌라입니다. 거실 못지않은 넓은 주방에는 넉넉한 조리대 공간은 기본이고요. 부족함 없는 수납 공간과 냉장고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도식 구조에 전용 팬트리까지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정보 S하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한개동 5개층 총 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전 세대가 동일하게 실면적 약 30평의 3룸 구조로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숭의역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수인문당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주변으로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 전부 다 도보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린 자녀분들, 학생인 자녀분들과 함께 생활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현장이에요. 자, 그리고 대형 마트를 비롯해서 재래시장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좋고요. 주차는 지상 1층 플로티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전실입니다. 일단 전실의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면적 자체도 상당히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넉넉해요.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쪽은 선반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은 가운데 오픈형 매립장이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분리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부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네요. 제 정면쪽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하시면서 간편하게 내부 절전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인데요. 망임 유리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전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오늘의 집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가 꽤 기네요. 쭉 들어가야 거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인테리어도 화이트 톤이라서 상당히 깔끔한 것 같아요. 자, 먼저 거실은 면적은 아주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소파월은 4인용 소파를 놓기에 충분한 면적이고요. 벽지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조명도 분조더기가 없어요. 매립등, 간접등, 직부등까지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창가쪽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쪽 TV월은 폴리싱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비앙코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워낙 면적이 크니까 아주 큰 TV를 설치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거실 옆쪽으로 위치해 있는 주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은 싱크대부터 바깥쪽 조리대 공간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뭐 면적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큰 식탁을 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활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그냥 식탁으로 활용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주방이 진짜 넓네요. 네, 주방 상당히 널찍하죠. 네. 자, 요리는 3구 전기 쿡탑으로 가능하고 그 위쪽으로 후드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큼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리대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고요. 주방용품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널찍합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대형 냉장고 2대 충분히 비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있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의 거실과 주방을 살펴봤고요. 이제 차례대로 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방, 오늘의 집에서 메인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안방이다 보니까 면적은 아주 좋아요. 뭐 큰 사이즈의 침대, 대형 침대를 놔도 여유 공간 충분히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창문도 큼직하게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흐린데 남서향이거든요, 오늘의 집. 그래서 평소라면 화창한 날씨에는 화창한 채광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천장에는 조명, 매립등, 간접등 함께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문 맞은편 쪽으로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자, 욕실 앞쪽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화장대 놓고 파우더룸으로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실용적인 공간이고요. 콘센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방에 위치해 있는 서브 욕실입니다. 바닥 면적은 거의 뭐 완벽한 정방형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네요. 변기 옆쪽으로 반다리 세면대와 샤워기 준비되어 있으면서 선반 있고 거울과 거울장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 살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방이 아닌 메인 욕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메인 욕실입니다. 길이가 굉장히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네요. 진짜 널찍해요. 확실히 널찍한 면적이고요. 진짜 넓어요? 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변기 옆으로 반다리 세면대, 그 위쪽으로 선반과 슬라이딩 거울장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샤워 공간에는 두 개의 코너 선반과 해바라기 수전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다운 다양한 시설로 가득 차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 넓은데요? 넓죠? 네. 면적 진짜 좋아요. 여기가 이제 중간방인데 아주 넉넉한 면적의 중간방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바닥이 자루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쪽에 보시면 뭐랄까 조금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랄까 여유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창문 맞은편 쪽 천장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에도 시스템에 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실로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면적도 좋고 옵션도 좋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에서 나오면 오늘의 집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용 팬트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팬트리가 엄청 깊숙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이 시스템 선반 있잖아요. 네. 이거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린다고 하거든요. 옵션까지 좋네요. 네, 그래서 다양한 짐들 편하게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면적이 워낙 크니까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렇죠. 마음에 들죠. 네. 자, 벽면은 웨인스코팅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 나는 것 같고요. 자, 현관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늘의 집에서 굳이 따지면 작은 방으로 분류가 되는 공간인데요. 그래도 면적이 작지가 않습니다. 넓어요. 네. 길이가 3m가 좀 넘거든요. 보통 작은 방이 3m 넘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특별함이 느껴지는 오늘의 집인 것 같고요. 그 특별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천장을 살펴보면 시스템 에어컨 여기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에 다 있네요. 그렇죠. 거실 포함해서 3개의 방 전부 다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 무려 4대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 정말 좋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에는 다용도실도 있네요. 자, 넓은 작은 방에 속해 있는 다용도실이다 보니까 다용도실의 면적 또한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에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전과 콘센트가 있으니까 세탁실 겸 창고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층고야 뭐 워낙 높다 보니까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집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3억 초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